동영상이니까 네, 각 그 가정에 또 행운이 가득하시고 부처님이 가득하고 함께 하시고 또 회원님들께 건강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수행의 그 발전을 위하여 신발을 벗고 난 들어왔어요. 나는 들어왔어. 그리고 들어가고 이제 신발 신고 오라는데. 수고했습니다. 이게 아니고 고기는 또 이게 또 종류가 달라서 좀 아이고 참 많으세요. 마우각상 쟁하사 달팽이 꿀 위에서 왜 그리 다투는고? 어? 석화광종 기차신인데 돈 이제 석화는 그 저 옛날 그 반 저 부싯돌이요. 돌 이렇게 탁하면 그 불번쩍하잖아. 그 사이에 찰나야 인생인데 어? 석화주 기차신인데 어? 수원 수구 차활락이야.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멋있게 살자. 빈대구석 어? 식신 입을 벌려서 크게 웃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한잔 그냥 아 이제 자 들고서 다 들고서 하하하 웃어야지. 안 웃으면 바보니까. 흥분했는 게 이제는 조금 흥분하고 근데 아유 한학은 맞아 깊은 맛이 있네 진짜로 불교가 아 근데 그런 얘기 하길래 인물이야 고인이도 하고 술도 술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술도 안 먹고 이 모임도 잘하는데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가 가보니 을미년이라 2년 전년 중에 참 다 안 좋은 년이네 가보니까 안 좋고 그죠? 그래가지고 전보사 저도 삼보사 자격증 가지고 아니 저 그 아이고 아 이참에 그냥 또 한잔 한잔 한 거지 부처인데 뭐 오늘 이제 거기 이제 찾는 스님한테 못 간 것이 자체가 부처다 이 말이에요. 대성들 보관 관련다 그때 완벽하게 송철 스님, 해암 스님, 법종 스님 이렇게 해인사 그 이어졌거든요. 그 다음에는 자 그 상당히 이제 그 열심히 하시는 저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산에를 좀 가시려고 이렇게 산에 가니까 누가 이제 토끼 덫을 놓은 거랑 올가미 산토끼 덫을 올가미 덫을 또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딱 올가미도 숨이 걸려서 이제 죽지는 않았어요. 토끼가 산토끼가 아 누가 와서 이렇게 산토끼 토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하고 안 좋았다고 근데 덫을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야. 근데 이렇게 딱 풀어주니까 다른 것 같더만 그냥 풀어주면 막 냅대 후칠텐데 안 치고 몇 발짝 몰라 꼬라지 그 물 자체에 그 옛날에 그 전에 어리전에 인쇄도도 하고 본인이 뭐 써가지고 책도 만들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본인 뭐 온갖 뭐 문의한테 육필 뭐 그런 거 뭐 좋아하고 그러잖아. 그래서 저도 뭐 하나 갖다줘 그랬는데 조계사에서도 처음에는 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줄 같은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서서 이렇게 갑자기 처음부터 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근육 강화를 하루에 2, 30분 정도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쭉 해서 석 달만 하면은 모든
모든 허리 아픈 병은 디스크고 뭐고 이건 100% 자기가 수십 차례 봤었다. 그 사람은 자연 치료하고 돈 받고 뭐하고 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박사 학위가 두 개라고 불교 철학 박사 뭐하고 그쪽에 또 하는 거고 그런 운동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하고 이제 이 척추 운동 하는 거 하고 먼저 뭐 그 저 신무경 씨 와서 이렇게 저 뭐 허리 돌리는 거 있잖아.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래.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쥐어 짜서 근데 이렇게 그 전에는 내가 그걸 했는데 나왔다고 디스크도 밀어 나가고 하는 운동 그다음에 이제 목 돌릴 때 그냥 돌리는 게 그냥 목을 눈을 뜨고 천장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상하로 한다고 상하로 그 단계가 있어 상하 3단계가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유연하게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돌리지 말고 이렇게 이제 풀어줘야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전동네 여기는 예민하게 가지고 지장을 좀 심하게 좋다는 거 해가지고 그 심지어 활쏘기도 이렇게 그냥 할 때 우리 국궁이 쫙 땡겨져 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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